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주신 소중한 질문들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탈모약 성지라고 하면은 이제 약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약국들이 있는 곳을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종로 쪽에 약국들이 유명하고요. 최근에는 또 강남역 근처에, 저희 병원 근처에도 약을 저렴하게 파는 약국들이 생겨서 탈모 성지라고 또 불리고 있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사신다는 게 뭐 이상한 약을 사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약들을, 여기는 이제 우리 박리다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박리다매로 파시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산품이에요. 그게 그 약국에 특별한 약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탈모 성지 가셔도 믿고 사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 근처에 있는 약국들이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 가까우니까 저희 병원 진료 보시고 가서 사시기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사시는 곳 근처라든가 아니면 더 선호하시는 약국이 있으면 가시면 되겠죠. 저희 강남역 근처에 탈모 성지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병원에서 탈모약 처방을 받아서 종로나 영등포에 가셔서 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은 수술비는 사실 그 싼 편이 아니지만 처방전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저렴하게 받아보셨으면 했거든요. 처방을 이렇게 달수에 따라서 처방전 진료 비용이 달라지는 병원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제가 한 달치 처방을 드리건 1년치 처방을 드리건 제 노력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더 받아야 될 의미를 제가 잘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노력은 똑같으니 1년치까지는 저희가 비용을 똑같이 받자, 진료비가 있는 거지 처방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한테 처방전을 받고 종로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싸게 사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근처에 다행히 또 성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진료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뭐 제일 싸게 살 수 있다, 국내에서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내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기한은 없는데요. 유통기한이 보통 한 2년 정도 됩니다. 출시하고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안전한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1년 정도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처방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해외 거주 하시거나 한국에 진짜 잘 못 들어오시는데 약을 한꺼번에 많이 사고 싶은 분들은 뭐 2년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장드리지 않는 게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이 안전성 때문에 1년 정도가 전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진료를 하시면 특별한 검사 없이 제진으로 이제 약 처방만 받으시는 경우는 저희가 아마 5,000원인가 5,500원인가를 받고 있을걸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 5,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의 수술비가 저렴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스텝 수라든가 의사 관계하는 의사들도 많고 수술 시간도 깁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수술 도구라든가 수술 때 사용하는 어떤 장비나 성분들조차도 굉장히 고가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걸 사용한다고 무조건 효과 결과가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최소한 안 쓰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들을 항상 강조하는 게 1%만 좋아질 수 있으면 우리는 한다거든요. 모발이식은 굉장히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각 단계마다 우리가 1%씩만 좋게 해도 10%, 20%가 좋아질 수 있는데 모발이식에서는 정말 1%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발이식할 때 몇천 개를 이식하잖아요. 3천 개, 4천 개를 이식한다고 했을 때 1%면 몇 개예요? 3, 40개잖아요. 근데 우리 탈모인들한테 모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3, 40개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리고 비용을 아끼지 않다 보니까 수술 단가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단계 단계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유튜브나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뭐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 수술비가 다른 병원보다 조금 다소 비싸도 그럴 가치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또 좋은 질문 추려서 저희가 답변 드리고 영상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